자, 페이지 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요것도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대명사가 나오면 형광펜 적어도 3개 이상은 갖고 다녀라. 그래서 표시를 해가면서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예요.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의 플라스틱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지 않은 거. 좀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이게 뭐예요? 분해하는 거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거. 그래서 음식이 썩는, 뭐, 쓰레기가 썩는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We use too many plastic every day예요. 우리는 사용하죠. 많은 플라스틱들을 사용해요. 매일. Take a look around. 주변을 돌아봅시다. How many? How 뒤에. 자, 옆으로 갈게요. How 뒤에요. 형용사가 나오면요. 혹은 부사가 나오면요. 얼마나. 주어가 동사한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How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의문문으로서 동사 주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볼게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당신은 알고 있느냐. 그죠? 찾고 찾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where are they going이에요. 자, they가 가리키는 게 뭔지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선생님은 찾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아보세요. 앞에 언급되지 않는 거 웬만해서는 대명사로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게 힌트죠. 그것들은 going 어디로 간 거냐? After we throw them away, throw away 버리다는 거죠. 이 번외로 밑줄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이 댐이 가리키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각각 여기다가 뭘 가리키는지 선생님한테 써서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are considered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be plus pp 수동태 문제거든요. 수동태인데, 자, consider가 이렇게 as가 왔을 때 consider가 바로 삼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으로 쓰니까 be plus pp 형태로 쓰이면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야 하죠, 하거든요. 근데 consider가 지금처럼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a as b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수동태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앞으로 가고 be considered as b가 나오니까 뒤에 이렇게 be considered가 나오고 as 명사가 오면 아 얘가 5형식에서 수동태로 바뀐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계속. 뭘로 여겨져요? One of the main reasons. 이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여겨졌어요. 뭐에? 환경적인 오염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여겨졌대요.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겨져요. Be videos of ocean animals suffering from plastic까지가 주어네요. 시어크 충격적이게 만들었죠. 뭐에 대한 비디오예요? Ocean animals예요. 어디서부터? 플라스틱으로부터 고통받는 바다 동물에 대한 비디오들은 충격을 줬어요. 전 세계에. 자, 여기 suffering이 나왔는데 여기 위치 워로 바꿀게요. 자, recycling 재활용하는 것은요, not good 좋지 않아요. 충분히 뭐 하도록 deal with ton of plastic. 그러니까 수톤에, 그러니까 수만 톤에, 수천 톤에 달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deal with 다루기에 충분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재활용하는 게안 좋단 얘기인 건가? 계속 천천히 가볼게요. 아, 그럼 재활용으로도 안 좋으니까 이거를 문제로 봤네요.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요, invented 발명했어요. 무엇을? biodegradable plastic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썩는 게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들었다는 거죠. when 뭐 했을 때 biodegradable plastic 미생물에 의해서 썩게 되는 이 플라스틱은요. buried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지가 묻혀지는 거겠죠. 어디에? in the ground에 땅에 묻혀져요. 그래서 묻혀졌을 때 점은 세균이거든요. 이 세균과 박테리아가 브레이크 발생해서 그것들을 뭐예요? 덩 썩게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댐이 가리키는 것도 뭔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밑에다 써서 보여주세요. 자, finally, 마침내. 이것들은요, become water and gas. 물이 되고요, 가스가 돼요. 아,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거 뭘까? 선생님은 찾은 것 같은데, 이 대의. 자, 그들은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요. 뭐에, 뭐로 만들어져요? natural material. 이 자연,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뭐와 같은, like, cornstarch 뭐예요? 옥수수 전분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썩는 게 가능한 거죠. More and more companies,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들 데미 가르치는 거꼭 찾아 얘 또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For packaging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을 이제 packaging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대요. 자, 굉장히 유용하네요. From now on, 지금부터 당신이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템을 플라스틱 패키징으로 된이 아이템을 보았을 때, 뭐 하면서? 쇼핑하면서. Why don't you check? 당신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 뭘? 그들이 바이오듀그레더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를 이미 데이가 가리키는 거 역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번 문제죠? 데이가 가리키는 거.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 1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석을 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천천히 해줬거든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이 지금 따로 이거 요거 문제 내줬어요. 여러분들도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스톱하시고 뭐 해야 된다? 문제 푸는 시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 푸는 시간 적어도 몇 분? 2분. 근데 물론 지금 채점이 끝나고서 고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만 훨씬 더 힌트가 더 많,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준 걸 모른다면 한번 쭉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풀었기 78페이지 갈게요. 78페이지. 자, 3번은요. A에서 E 중에 가리키는 게 다른 거 마찬가지로 대명사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뭐예요? 내용 일치불일치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Many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enjoy, 즐기죠. Blockbuster movies를 즐겨요. 뭐 했을 때, 우리가 go to a movie theater, 영화 극장을 방문했을 때,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우리는 대부분 많이 즐긴다라고 했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spend, 사용하죠, 보내죠.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뭐예요? 써요. 자, 여기에 in 생략됐습니다. 뭐 하는데? ing 하는 데 있어서 블록버스터 무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사용해요. So, 그래서 그들은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 그들은요, have many spectacular scene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화려한 장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선생님은 봤어요. 화려한 장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누굴까? 자, 그들은요, often, 종종, have realistic action scene. 현실적인 이 액션 씬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종종. 그 다음에,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special effect, 특별한 효과도 가지고 있기도 하네요. 뭐 CG 같은. 자, 이것은요, 이유인 거예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결과 나왔어요. Why 뒤에는 결과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Why do we call them blockbuster? 그것들이 블록버스터로 부르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그리고 Where did this word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은요, came from a newspaper's headline. 헤드라인, 어디 헤드라인? During World War II, Second Year, World War Second. 2차 세계대전 때, 이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유래가 됐대요. 저 헤드라인, 이 헤드라인은요, described, 묘사했어요. 무엇을요? 커다랗고 무서운 폭탄을
뭘로 묘사했어요? 블록버스터라고 묘사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 당시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헤드라인에 블록버스터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되게 엄청나고 무서운 폭탄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기사,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것들을 끌기 위해서, 아, 요렇게 표현했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때는 블록버스터는 폭탄을 말하는 거구나,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was, because, 결과 나왔어요. 이거 원인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때문에? 그들이 were powerful, 강력하기 때문이래요. 아, 강력한 이유 때문에 블록버스터라는 결과가 나왔구나. 충분히 뭐 하도록? Whole block of street. 이 벽에 그 block, 이 street, 길에 그런 벽으로 된 그런 커다란 이 벽을, 그러니까 홀, 전체적인 벽을 뭐예요? 파괴하기에 충분히 뭐 했어? 강력한. 여기 앞에서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형용사가 나왔어요. enough가 나오고요.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때 얘는요, 부사로서 예 수식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수식을 하면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요렇게. 그럼 이 to 부정사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방향이 요게 먼저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의 전체적인 벽을 파괴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강력하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도 답 나왔어요. 자, after 몇년 이후에 사람들은요, began 시작했죠. to use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this word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for movies for of great power or size예요. 이런 힘과 규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 이거 파워와 이런 사이즈의 그런 영화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블록버스터라는 단어. 이들은요, attracted, 끌었어요.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극장으로. 블록버스터는요, is sometime, 가끔 사용되어지죠. sometimes가 때때로 가끔이라는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보면 be plus pp 수동태 보이죠? 어디에 사용돼요? in different from 다른 장소에서부터 사용이 되어진대요. 예를 들으면, 아, 그러면 블록버스터가 영화를 얘기를 할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다르게 또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네요, 종종. 예를 들면 만약에 아트하우스 무비예요. 그 집에서의 그런 아트 하우스 무비 같은 건 그릿 히트, 엄청나게 히트, 그뭐 그러니까 이제 유행을 한 거예요, 그죠? 대유행을 한 거, 대성공을 한 거죠. 했다면 이것은요, 콜드 불려지는 거예요. 아트버스터라는 신조어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터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거나 성공을 대성공을 거뒀을 때 쓰는 말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아트 하우스 무비라는 게 예술 영화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트 버스터다.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